금융감독원이 불법 리딩방 근절을 위해 연말까지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.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의 단속을 통해 불법 영업 및 투자 사기, 증권 불공정 거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어 오늘 연말까지 100여 개의 유사 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암행 점검하고 500여 개 업체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시 현장 단속도 나설 것이란 설명입니다. 금감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 등의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지난 6월 자산운용검사국 내 단속반을 설치했습니다. 이후 단속반을 중심으로 불법 리딩방 집중신고 기관을 운영해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 사기와 불공정 거래 행위 제보를 받아왔습니다. 금감원은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정보 제공자와 투자 정보를 면밀히 확인하고 리딩방 이용 시 불법 영업, 투자 사기, 증권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.